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명 개선의 소리 치료가 도움된다는 사실을 임상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편화된 제품이나 치료기기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소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명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병원에서 뭐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빠르게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유가 이것이 만성 이명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명이 뭐 그럴 때는 사실은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명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뭐 병원에 가서 우선 진단을 받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소리 치료가 가장 적절한 어떤 권고사항일 때는 소리 치료를 조금 빨리 적용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각 언어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한림대학교와 협업하고 있는 허진숙 대표. 얼마 전에 이제 게재가 또 됐고 소리 치료 효과들을 이제 다 보여주는 건데 대표적인 성과 하나만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3개월, 6개월 차에 이제 그 이명 재활 효과가 아래로 떨어질수록 이제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 유의미하게 다 떨어져서 소리 치료를 0개월에서 3개월 할 때도 떨어지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차로 지나면서도 계속 이제 좋아지는 효과는 보였고요. 또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보게 되면 20점 정도면은 사실은 이명 재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6개월 정도 됐을 때 거의 20점의 그 평균값이긴 하지만 그 근접한 결과들을 봤을 때는 6개월 정도의 어떤 그 소리 치료를 진행했을 때는 분명히 좀 개선 효과가 평균적으로는 좀 유효하다. 이제 이번에 실린 국제적으로 이제 주요 결과들이거든요. 허 대표와 한림대 연구팀은 사용자들이 집에서 스스로 지속적으로 소리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이 적용한 이명소리 치료 기술이 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임상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개발한 골전도 헤드폰의 성능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런 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심사가 끝나고 이제 그 프로세스가 다 끝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대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청각학을 제대로 고려한 좋은 골전도 헤드폰을 개발하고 또 더불어서 청각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대표님의 좀 어떤 그 진정성 그리고 또 의지에 저도 도움이 되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협력을 하게 되었고 그 인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상호 협력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